유례 없이 수확기에만 세 차례 태풍이 몰아치면서 전남의 벼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 전남에서 재배하는 벼 품종이 쓰러짐에 약하다 보니 피해가 더 컸는데요. 기후변화에 맞게 신품종 개발이 시급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 태풍 직격탄을 맞았던 전남의 한 친환경 재배단지. 3,300제곱미터 논에서 건진 게 800kg들이 톤백 한 개 반에 그쳤습니다. 수확량이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나달이 여무는 시기 비가 잦았던 데다 흙수, 백수, 수발화 피해까지 줄지으면서 쌀 수확량이 급감할 전망입니다. 저 수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팔아갈 건가 저 한번 가서 보세요. 팔아먹도 못해요. 벼 품종 가운데 신동진이란 품종에서 수발화 피해가 두드러집니다. 공교롭게도 전남에서 가장 많이 재배 중인 벼 품종은 신동진 품종입니다. 올해 전라남도가 농가에 보급한 벼 종자의 42%가 신동진, 38%가 세일미 품종. 이들 품종은 키가 커 바람에 쓰러지는 피해에 취약하고 수발화, 도열병, 벼멸구에도 약합니다. 신동진과 세일미의 보급 점유율은 2017년 65%, 지난해 78%, 올해 80%로 갈수록 높아져 왔습니다. 농사 편의성보다는 단지 쌀알이 커 생산량이 많고 밥맛이 좋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로 주력 품종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진 같은 경우에는 밥맛이 좋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한 품종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유도돼가지고. 쓰러짐, 수발화,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도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전남의 신품종 전남 6호 새청무가 지난해 육성됐지만 보급은 미미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보급종이 올해 이제 등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새청무에도 보급종 차익전을 하게 되면은 아마 농가에서도 그 종자 구입에 따른 어떤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벼농사가 이루어진 전남의 15만 4천 헥타르 가운데 23%인 3만 5천여 헥타르 쌀은 태풍 피해로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잠정 추산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